오늘은 관절염 치료의 특효제로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쥐다래입니다. 쥐다래는 5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의 양지바른 숲속이나 계곡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자랍니다. 잎은 이처럼 흰색과 분홍색이 뒤섞여 있는데 참다래는 잎 전체가 녹색이며 개다래는 드문드문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중 개다래는 목철류이라 해서 유독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쥐다래와 참다래는 특별하게 강한 독성은 없으나 미약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니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쥐다래는 미호도라 해서 성미가 새콤달콤하면서 평하며 심과 위 반피에 작용합니다. 고서에는 자양강장으로 힘을 기르고 튼튼히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식욕부진과 소화불량을 잘 낫게 해줍니다. 열매는 식용하거나 약용으로 번갈과 산통, 괴혈병 기침 해결액에 사용합니다. 양리실험에서 쥐다래 악티닌을 고양이나 호랑이에게 먹이면 중추신경 흥분작용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작용으로 저기를 상실하고 잠을 자는 등의 특이한 작용을 해서 진정 및 최면작용을 증강시킵니다. 아울러 마취작용으로 인해 신경감각이 둔화되어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되어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퇴행성 및 요상관절통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 밖에 허리빈대와 어깨결림, 뇌졸중 신경통, 산통 등의 아픈 머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쥐다래 잎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 사용할 수가 있고 열매는 가을, 뿌리는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뿌리는 요통을 치료할 때 쓰이는데 감춰넣고 20g을 물에 달여 복용하면 되고 풍습으로 인한 관절통에는 방귀를 각 10g씩 넣고 함께 달여 마시면 완화가 됩니다. 때론 가루내어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하며 열매를 소주에 담궜다가 2주 이상 숙성시켜 그 술을 조금씩 마시기도 합니다. 또한 열매를 꿀에 절여서 먹으면 하반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뜨끈뜨끈하게 해주어 몸이 냉한 체질에 그만입니다. 쥐다래는 과다 복용하면 호흡작용이 마비되므로 절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용량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과 구토, 시야의 환시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삼가해야 하고 장기간 복용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각종 관절염 치료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작약입니다. 작약은 약성이 차고 맛은 시고 쓰며 말린 뿌리를 주 약재로 사용합니다. 임상실험을 통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항균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색포도상구균과 이질균, 용혈성 연쇄상구균, 폐렴상구균 등의 약리작용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흰쥐의 위장과 자궁의 평활근에 대해 수축력을 약화시켰으며 또한 토끼의 장관의 증경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작약은 항염증 활성이 나타나 뒷발바닥 부기가 감소되고 항관절염 효과 또는 폐혈성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폐혈성 관절염은 혈맹으로 전파된 세균이 관절을 침범해 발생하는 질환이고 병원균이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고 심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가장 흔한 원인균은 황색포도상구균인데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주로 무릎과 발목, 손목, 팔꿈치 등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작약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다제내성균을 억제할 수 있는 큰가치수염을 대추 넣고 함께 달여 먹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산후풍과 출산 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한 차례 보고에서 다리 부종과 발암 및 호환 증상을 호전시켜 류마티스 관절염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동신대학교에서는 풍습성 관절염 동물 모델에서 부종과 총단백질 등이 대조군에 비해 각종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양성 발현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약은 류마티스 및 풍습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유민한방병원에서 작약은 관절 부위의 통증과 압력 증가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운 환자가 치료한 후에 잘 걷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절염은 관절에 발생하는 염증을 뜻하며 통증을 유발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운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를 작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작약 10g의 생강과 백출, 반품 감초 등을 각 2-3씩 배합했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보통 단방으로 작약을 차로 많이 즐겨 마실 경우에는 뿌리 3-5g 정도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 달여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작약은 독성이 미약해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복통과 설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운 소민과 임산부는 산후발열이 심할 때 복용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